안녕하세요. 알쓸맥자 윤현쌤입니다. 한주잘 보내셨나요? 첫 곡은 아루리안 댄스 누자베스 들었습니다. 저희 그 비어도슨트가 드디어 모집을 시작했어요. 방송 나갈 때쯤이면 한참 모집을 시작하고 있을 거고요. 2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 이번에 모집 기간이 엄청 짧거든요. 설이 껴가지고 모집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비어도슨트 모집이 시작됐으니까, 비어도슨트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어여,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로 가서 비어도슨트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어도슨트 자격증은 저희가 지금 뭐 5년 넘게, 6년째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욕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되게 교육을 신청하시고 수강하신 분들 항상 만족하시고 또그 끝났을 때 항상 아쉬워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로 넘어오면서 제가 15주 교육으로 다시 이제 바뀌었잖아요. 15주 교육을 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 맥주에 대해서 되게 깊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되게 좋았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협회 이제 6주년, 창립 6주년이 되는 해인데, 좀더 제가 의욕적으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어도슨트 이 교육 기간을 통해서 맥주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고, 또 네트워크도 넓히시고, 또 협회와 좀더 가까워지시면서, 이게 뭐 앞으로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맥주와 함께 내 인생이 좀 풍부해지는 그런 어떤 기초, 토대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격증 땅 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맥주 관련 모임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 토대를 닦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주 동안 이루어지고요. 3월 5일인가요? 6일인가요? 하여튼 화요일부터 시작되고 3시간 동안 15주. 그러니까 45시간이니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삼학점이거든요. 대학교로 따지면. 그리고 뭐 맛있는 맥주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꽤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고 자격증도 역시 따실 수 있습니다. 비어도슨트 어드밴스드 1급 자격증이 주어지고요. 이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고 국내 최초의 맥주 민간 자격증이죠. 그리고 한국직업개발연구원에서 거기서 인증을 받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디 취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내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고 비어도슨트 출신으로서 지금 양조장에 근무하고 계시거나 또 양조장을 차리신 대표님도 계시고 또 펍에 근무하는 맥주 쪽에 또 종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자격증을 비어도슨트 자격증을 따신 모든 분들이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각자의 목표가 다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맥주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자격증이 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와주셨으면 좋겠고 수강료는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재료비가 10만 원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 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여행 기획을 하고 있어요.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행은 기간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또 비워 놓으셔야 되니까 저희 요번에는 옥토버페스트를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옥토버페스트를 되게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요. 하루 정도 즐길 예정인데 옥토버페스트가 보니까 9월 셋째 주 정도에 있더라고요. 9월 21일인가? 그때쯤 요번에는 그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7박 8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요번에 추석 연휴가 꽤 길어요. 꽤 길어서 저희가 추석 연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한 16일부터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기간이죠.
그러면 14일부터 노시는 분들은 14, 15, 16, 17, 18, 요 5일이 추석 기간인데 19, 20일만 조금 휴가를 내시면 저희가 22일 정도 돌아올 수 있는 일정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7박 정도는 가야 되니까 유럽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16일부터 7박 8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뮌헨 인아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옥토버페스트는 출발하기 전날 저희가 하루 가서 재밌게 놀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뮌헨과 체코를 아우르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뮌헨만 갔다 오셨던 분들, 뭐 밤베르크만 갔다 오셨던 분들, 뭐 필젠만 갔다 오셨던 분들, 아니면 이걸 다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일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뮌헨을 들어가서 저희가 벨텐부르크랑 케라임 쪽 가려고 하거든요. 슈나이더바이세 쪽 갔다가 그 다음에 부데요비츠의 부드바, 예, 부데요비츠의 체스키 부데요비츠베를 가려고 해요. 그리고 필젠, 프라하 당연히 가고요. 필젠 갔다가 뉴렌베르크, 밤베르크, 아우크스부르크,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잉골슈타트도 들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무리를 해서 그 백조의 성 있잖아요. 백조의 성도 들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곳들을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코스가 그 한번 맘먹고 가시기에는 혼자 가시기에는 기간을 훨씬 더 많이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시려고 하면 적어도 보름 이상을 잡으셔야 이렇게 돌 수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버스로 딱 해서 돌기 때문에 뭐 뮌헨 당연히 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벨텐부르크 독일 수도 맥주죠. 당연히 가보려고 하고 뭐 바로 옆이에요. 슈나이더바이세가 벨텐부르크 수도원에서 한 7분에서 8분 거리에 있거든요. 슈나이더바이세 들리려고 하고 그 케라임 슈나이더바이세가 실제 본진입니다. 지금 슈나이더바이세 본진이거든요. 뮌헨에 있는 슈나이더바이세 같은 경우는 이제 펍이고 케라임의 슈나이더바이세를 가보려고 해요. 갔다가 이제 거기서 부데요비체, 체스키 부데요비치가 버스로 한 2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그래서 부드바이저 부드바라는 맥주가 필스너 우르켈에 거의 필적할 만큼 엄청나게 유명한 맥주이고 실제 체코의 국영 맥주죠. 체코에서 필스너 우르켈은 매각을 했는데 요 부데요비체 부두바는 그러니까 부두바이저 부두바는 매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체코 내에서는 중요한 맥주이겠죠. 그래서 거기는 잘 못 가보시더라고요. 실제 가려고 하면은 쉽지 않고 저희는 이번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부데요비체 부두바를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당연히 필젠 가는 중에 프라하가 있어요. 당연히 프라하로 들려서 또 프라하의 멋진 야경 또한 보셔야 되고 프라하 가면 또 그 골든 타이거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젠 가야죠. 예, 필젠 가서 필젠은 거기서는 단순히 이제 필스너 우르켈 투어만 좀 하려고 해요. 그 마을 자체는 아주 이렇게 돌아볼 게 없어서 필스너 우르켈 투어를 하고 거기서 뉴른베르크로 갔다가 뉴른베르크는 또 맥주로는 솔직히 조금 아주 대단히 유명한 도시는 아니지만 뉴른베르크는 독일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아주 예술이 녹아있는 그런 도시죠. 뉴렌베르크 한 번은 꼭 가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뉴렌베르크는 그냥 도시 자체를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세의 독일의 전성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밤베르크 가야죠. 예, 밤베르크는 당연히 슈렌케를라를 우리가 마시러 갑니다. 저는 몇 번 갔다 왔지만 그래도 밤베르크는 제2의 고향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3의 고향, 제2의 고향은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가 저의 제2의 고향이고요. 밤베르크는 이제 제3의 고향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뮌헨은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왜 고향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관광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하여튼 밤베르크 가려고 하고 뮌헨 내려오는 도중에 인골슈타트가 있죠.
인골슈타트는 맥주 순수령이 발표된 도시예요. 도시 자체는 굉장히 작고 뭐 아주 특별한 맥주는 없지만 그래도 인골슈타트 들려서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뮌헨 가야죠. 뮌헨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백조의 성이 거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백조의 성 잠깐 들려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뮌헨에서의 옥토퍼페스트 같은 경우는 하루만 있으면 돼요. 그 이상 있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맥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너무 호텔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가 또 호텔은 거기서 한 70km 떨어진 아우크스부르크를 가려고 하거든요. 아우크스부르크는 맥주로 역시 대단한 도시거나 도시 자체는 크게 둘러볼 곳은 없지만 아우크스부르크는 또 루터의 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이루어졌던 그죠?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죠. 그 개신교와 그다음에 카톨릭의 드디어 그 중재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카를 5세가 거기서 중요한 일을 또 했죠. 하여튼 그런 도시를 갔다가 이제 서울로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맥주에 정말 그 독일과 체코의 라거에 푹 빠지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그쪽에 견문을 넓히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기회는 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자신있게 드립니다.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 두 가지를 말씀드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쨌든 비어도슨트 드디어 이제 모집을 시작하니까 제발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세요 주위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럽 가는 거 독일과 체코를 들리는데 정말 핵심 지역들만 빵빵 들렸다 오니까 그리고 추석 기간 저희가 완전 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틀만 딱 휴가 내셔가지고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